어를 잘 몰라서 그래. 우리 한국에서 선종에서 주어를 우습게 생각하는데 능통하더라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주어하고 그 다음에 다르마파리야야 아까 단마파리야야라고 나왔어요. 그 아마 번역한 사람의 그 문제일 수도 있어요. 법문은 단마파리야야. 오, 지금 여기서는 단마파리야라고 얘기했나요? 그냥 다르마라고 얘기했어요. 이두 개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달마파리야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보진별도 가운데 도가 되고 그 도는 뭐예요? 무루의 유의법이에요. 무루의 유의법은 부처님께서 84,000대장경 다 설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법을 얘기하겠어요? 주어가 잘 나타나지 않으면 뭐라고요? 열반, 해탈. 열반, 해탈을, 그 열반, 그 해탈의 그 상태를, 열반이나 해탈의 상태를 이렇게 깨달았다라고 뭔가 내세울 것이 있는가? 그리고 그런 데에 대해서 말을 하신 적이 있는가? 열반의 상태에서, 상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열반의 상태는 이것이다라고 말할 만한 어떤, 뭐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살짝 바뀌었는데 많이 다르지 않나요? 질문의 형태가 좀 많이 달라졌죠. 질문의 형태가 많이 달라졌어요. 스님 어떻게 생각해요? 달라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열반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열반의 상태라는 것은 세 가지가 다 해체된 상태라겠죠. 첫 번째, 삔다그라하. 여러분들 그 금강경을 뭐 읽은 지 오래됐을 수 있는데 일학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학상이 산스크리트어로는 삔다그라하예요. 삔다라고 하는 것은 적집된 상태. 그 다음에 그라하라고 접촉된 것을 잡는 것, 그걸 일합상이라고 번역했는데, 뭐가 삔다 해요? 원자들이 삔다가 될수 있고, 개념들이 삔다가 될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뭉쳐진 것,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거시적인 세계, 우리가 보는 본인의 세계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세계인데, 그 삔다가 합쳐진 것이 다 해체된 거예요. 근데 세 가지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모여진 거라겠죠. 처음에. 지수화품 4대가 모여졌던지 그것이 다 해체된 상태고 물론 이제 내가 살살 얘기 아니라고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그럴 때가 있어요. 나중에 고수를 만나면 내가 뒤떨미 잡힐 수도 있어요. 중간학파에서는 원자가 모여진 상태라고 물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나면은 다른 이제 복잡한 언어를 사용해야 돼. 그냥 편하게 얘기 아니라고 원자의 모임이라고 하는데 중간학파는 원자의 모임을 인정하잖아요. 거기 유식과 중간학파에서는 원자론을 부정해요. 환이라고 마야라고 환이라고 그렇게 보죠. 근데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의 그런 직접된 상태거나 아니면은 두 번째 언어에 의해서 지칭되어 있거나 언어에 세 번째로는 관계 속의 어느 한 상태거나 모든 유의법은 이세 가지 하나에 걸려요. 어떤 관계, 나와 너, 나는 키가 작고 키가 크고 나는 뚱뚱하고 너는 빼빼하고 이런 그다음에 나의 스승, 나의 제자, 나의 친구 항상 어떤 한 존재는 존재하자마자 어떤 관계 속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관계에 의해서 삔다가 모여진 그런 상태, 그 다음에 개념에 의해서 알려진 상태, 아니면 물질에 의해서 보여지거나 지칭할 수 있는 상태, 이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일합상 혹은 세간상 혹은 거시적인 세계예요. 이 윤회의 세계예요. 근데 이 열반의 세계에는 뭐가 되어야 열반이고 해탈이라고요? 이세 가지의 모임이 다 해체가 돼야 돼요. 물질이 모였으면 물질이 다 해체된 상태이고, 원자가 다 해체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 그 개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화된
벗어난 상태이고 세 번째는 관계로부터 해체된 상태예요. 이 모든 것이 해체가 되었기 때문에 물질이 해체되기 때문에 물질로서 지칭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개념으로부터 해체되기 때문에 개념으로서도 지칭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관계로부터 다 해체가 되었기 때문에 관계로서도 얘기할 수 없고 그래서 이 그 열반의 상태는 인식의 대상도 아니고 느낌의 대상도 아니고 물질의 대상도 아니고 아까 얘기했죠? 초선에서 멸진점 가서 할 때 초선 이전에는 그 물질의 세계로 지칭되었고 그 다음에 초선에서 사선까지 느낌으로 지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5에서 7선까지는 그것은 산냐로서 지칭될 수 있고 8선은 산카라로 지칭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멸진점이라고 하는 것은 니로다로 그렇게 지칭될 수 있는데 지금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그런 단어로도 지칭될 수가 물질로도 그 다음에 오온 중에 어느 하나라도 지칭될 수 없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인데 거기에서 깨달은 그 무엇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은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것은 어디로 떨어져요? 그것은 유입법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유입법으로 그것은 멸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도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라서 이 그래서 세월이 조금 흐르고 난 다음에 불교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한 300년, 500년 지난 다음에 부처님이 예언하셨다겠죠? 불법이 한 500년 정도 간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해탈을 추구하기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성자의 지 혹은 좋은 인간이 되려고 노력을 하면서 열반을 이생에서 바로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점점 줄어들기 하면서 원래 불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니르바나, 열반인데 그것을 체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 용수보살은 그게 아니다. 불교의 본질은 열반에 있다. 그리고 열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무엇도 남아있지 않은 깨달음이라고 말할 그 어떤 내용도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열반의 상태는 뭐라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손가락 자체는 그거는 뭐냐면 단막발이야, 법문이에요. 그래 법문인데 손가락 자체가 바로 다른 아니에요. 손가락 자체가 열반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 그 법이라고 얘기했을 때 열반법, 해탈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말할 수 없는 상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설법한 것도 그 열반법인데 설법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철학에도 안 했다. 열반에 대해서는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시간이 만약에 된다면 안 될 것 같은데 한 서너 개의 초기 경전을 보면은 초기 경전에서도 열반에 대해서는 전부 다 여래께서 옆으로 그렇게 치워놓고 바로 언급한 것이 없다는 것을 내가 증명을 해서 보여질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은 우리가 연상작용으로 바로 떠오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 한국에 와서 늘 듣는 말이 있죠. 그게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하죠? 우리 선가에서 그 하는 말이 시작이 그 사국의 패턴이 있어요. 직지, 인신, 선성, 성불. 그 앞에 뭐가 있나요? 불림문자, 교회, 결전, 직지, 인신, 선성, 성불. 불림문자가 여기서 다르마 파리아야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니르바나를 얘기하는 건가요? 니르바나. 뭘 얘기할까요? 불림문자 얘기할 때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니바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입반하는 언어를 세울 수가 없다. 근데 달마파리아야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언어로 가를 수 없다 보면은 그 사람은 아주 기초가 굉장히 빈약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는 기초가 빈약한 사람들이 한때에 오랫동안 승가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섞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불림문자는 그 열반의 상태는 불림문자 당연하죠. 금강경도 얘기잖아. 그래서 교외결전 그러니까 단맛 파리아야가 아니고 다르마다. 자, 교회 결전이라는 것을 내가 그렇게 설명했는데 이해가 되나요? 교는 단맛 파리아야. 단맛 파리아를 통해서 그 열반법이 그대로 취용된 건 아니야. 그건 손가락일 뿐이야. 그러니까 교회 결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해치가 되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교 자체가 그 달마 그 해체 열반의 상태는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다르마파리 아니면 유의이기 때문에 유의이기 때문에 우의 상태를 바로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의 결전 그리고 직지 인심 현성 성불 자 곧바로 마음의 본성을 가르쳐서 그래서 현성 한다. 자, 직지 인심이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곧바로 손가락으로 어디를 달을 가리키는 거죠. 달을 가리킨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곧바로 해체가 되어서 바로 그러한 상태가 되는 아라한의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선종은 아라한 지상주의지 보살하고는 나는 별로 그 이렇게 연결시킬 만한 아직까지 고리를 나는 찾지를 못했어. 임제대사 그렇고 그 다음에 조주대사도 그렇고 전부 다 아한로 향하는 길을 얘기하는 것이지 선종에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바로 유의법과 무의법 그 다음에 다르마파리아야 법문과 다르마 그 열반 해체된 상태 이것의 차이점에서 온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스님은 2학년이라고 했잖아요. 예. 여기가 다 2학년 아니에요. 자 지금 여기까지가 납득이 되나요? 그러면 굉장히 지성들이 있는 거예요. 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애가 설법한 바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번역된 것으로 열애유소설법이야 여기에서 굉장히 조금 오해를 좀 할 수 있는데 까시짓 달마 따따갔다 하나 대시다 지금 제가 설명한 것으로 이해하면 여기에서 오해를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에방 웃다의 수만 수부띠 바가바땅 에따다붙자 수보리 존자가 세존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야타 에스 아함 바가반 제가 바가반 세존 바가밧도 아시다시야 그래서 세존의 그 아시다시야 설하신 아르탐 뜻을 아자남이 제가 알기로는 나스티사 까스짓담마 어떤 법도 야 따따가떼나 아누따라 삼맥삼보리 아부산부터 열에 의해서 무상 정등 정각을 깨달았다라고 할 그 어떤 법도 없다라고 너 아스티 까스짓담마 그렇게 저는 알고
아자남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시타스야 아르탐. 설하신 그 내용에 의거하면 그렇게 알고 있다. 나우스티담모 야따테가 난데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도 여래께서 설한 바가 없습니다. 여기서 어떤 법은 이 헤칼 법에 대해서 어떤 법도 설한 바가 없습니다. 따까스테야또. 왜냐하면 요 아사우 따따가타네 담마 아비삼부도 여래에 의해서 담마 아비삼부도 이렇게 깨달으신 법이거나 혹은 대식다가 가르친 그 법은 아그라야 소 아나빌라쿠야 너서 닮어 너 어달모. 그래서 소 아나빌라쿠야 아나빌라쿠야 이거는 우파니샤드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아빌라쿠야 브라마를 뭐라고 지칭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아나빌라쿠야 브라마는 지칭할 수도 없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그것은 아나빌라쿠야 지칭할 수 없다. 지칭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아그라쿠야 그것은 잡을 수도 없고 그것은 그것은 지칭할 수도 없고 너사 닮어 너 아닮어 그것은 법이라고 얘기하고 했지만 그 진정한 의미에서는 법도 아니고 법이 아닌 것도 아니다. 그래서 법의 유무로 원래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무엇이 해탈과 열반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왜 그렇게 해석해요? 딱딱하다는 담마 아비삼부도 깨달으신 상태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딱까스에도 아산스글다 프라바비다. 왜냐하면 아삼스크르타, 어삼스크르타, 프라바비타히, 아리아부칼라히. 여기에 이제 아주 정확한 꽂혀주는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리아부칼라, 성자라고 하는 것은 뭘 성자라고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성자는 부처님을 말하는 거죠. 왜 부처님을 성자라고 하느냐? 어삼스크르타, 모든 것이 해체된 프라바비타.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열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아주 매달 꽃같이 정확한 단어가 나왔어요. 이 부처님의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삼스크르타. 오삼스크르타가 뭐죠? 삼스크르타가 뭐죠? 컨스트럭터 그 유입법. 그 다음에 오삼스크르타 무입법 해체된 법.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았을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입 해체의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법과 비법에 대한 이제 설명인데, 이게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단순하죠? 어떻게든 단순한데, 이게 한번 잘못 보이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수수께끼보다도 더 곤란한 게 지금 이 개념들이에요. 그건 현재 이제 선종에서 뭐라고 할까 오해하고 있는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법과 비법과 그 다음에 무에 대한 체험 이렇게 얘기한 거. 질문할 게 있나요? 부처님께서 열반 설명하시는 세 가지 경 이름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름이요? 네. 예. 일단
일단 내가 오늘 아침에 조금 뽑아본 것은 야마카 수타하고 아기바짜, 악기바짜 고타 수타하고 까짜나 고타 수타하고 그 다음에 뱀에 대한 비유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목이 뭐라고 우락당과 네, 그냥 뱀에 대한 비유도 이렇게 이 정도 자, 그래서 아기바짜 걷다, 아기바짜 까짜 하나 걷다. 그 다음에 뱀의 비유경, 그 다음에 야마카 숫다, 그 다음에 아첼라, 아첼라 까사파 숫다. 네, 이 점들이 전부 다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에요. 다 적으셨나요? 거기에서 그것까지도 한꺼번에 이게 조금 있으면 그 부분이 올 거예요. 그 부분에서 한번 다 같이 달아서 얘기를 해줄게요. 여기 이제 10장, 11장 가면 그 패턴이 이제 계속해서 뭐는 뭐뭇이, 뭐뭇이기 때문에 뭐뭇이라고 하나니라 계속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그 논리 3단 논법 여기 바로 나와요. 바가바나 딱히만냐사했을 때 야하 까스지 꿀라부트로바 꿀라빅다바 에밤 뜨리사스라 마스라 로까다툼 사따라트나 파리푸르남 꾸르트바 따따라테비오 아라트부요 삼약삼부 대부요 다남 다디야 아비누사 꿀라푸트로바 꿀라빈따바 따또니다남 바우따라툼냐 스칸담 뿌라스누야 하고 질문을 하죠. 그래서 이 삼천 대천세계 가득 채울 만한 그런 보석으로서 열애에게 아간에게 그 고시를 한다고 한다면 그 공덕이 엄청나게 많겠느냐라고 하니까 수르띠야 바후바가반 하우스갔다 사굴라붙들어봐 굴라도 있다봐 이다남 꾼냐스칸담 뿌라스미야 대충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따까세 또 왜냐하면 요 아사우 바가반 뿐냐 스칸다 따떼가떼네야 바시다 그래서 여래가 말씀하시기를 공덕의 무덕이라고 하는 것은 읍스칸다 공덕의 무덕이가 아니기 때문에 사 따떼가떼네야 바시다 여래가 말씀하시기를 뿐냐스칸다 뿐냐스칸다 이띠 공덕의 무덕이 공덕의 무덕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다가온 세종께서 자, 첫 번째 뿐야스칸다 공덕의 무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공덕의 무덕의 본질은 어스칸다 공덕의 무덕이가 아니기 때문에 여래께서 마음 놓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기를 공덕의 무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도움을 좀 받아야 돼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프라냐파라미타 수트라 반야신경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왜 반야신경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면은 금강경하고 반야신경이 어떤 관계가 그 가지고 있는지 아신가요? 이게 8만 그 반야홍에 들어있는 같은 내용들이에요. 내용들인데 반야신경은 8만 반야송의 에센스를 설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금강경은 그 8만 반야경의 8만 반야송의 어느 한 챕터를 말한 것이에요. 어느 한 챕터 챕터를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게 전체적인 대의가 있겠어요? 어느 한 챕터가 대의를 가지고 있겠어요? 아니면은 에센스가 대의를 가지고 있겠어요? 에센스가 대의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반야신경 안에 팔만송 반야송에 에스키스가 다 있어요. 거기에 반야신경의 논 그 금강 반야부의 논리가 녹아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반야부의 논리에 의해서 금강경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헤드에이크가 오면 그냥 살짝 조심스럽게 지나갈 수 있어요. 헤드에이크가 와요? 머리가 말라지고 있습니다. 네? 머리가 말라지고 있습니다. 아, 머리가 맑았어요? 여기는 굉장히 특수한 당이 부족한 사람 그럼 반야신경을 한번 보자고요. 옴 나모 바가바타이 아리야 프라냐 프라미띠아이 아리야 발키테이스바라 보디사트바 감비람 프라냐 바라미타 짜리암 짜라마나 부야발로키 부야발로카야티스마 안자스칸다 땀쩌스바바바 냠파샤티스마 라고 하죠. 그래서 처음에 아리아 아발로키테이스바라 성관자제 보디사트바가 감비란 아주 깊은 브라냐 바라미타 짜리암 지혜 바라미래 그 행을 할 짜라마노 그렇게 할 때 부야발로키테스마 그렇게 보고 알게 되었는데 무엇을 보고 알게 되었는가? 빤자스칸다 오오니 땀 그 오니 즉 스바바바순냥 자성이 공하다는 것을 빠샤티스마 보게 되었습니다. 스마는 과거형이죠. 그래서 보게 되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주체가 누구예요? 주어가 관자재 보살이 무엇을 했어요? 반야바라밀의 수행을 했어요. 자, 그런데 반야바라밀 수행인지 뭔지 잘 모를 수 있죠. 근데 뭘로 할 수 있어요? 그 안에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걸 했더니 온의 자성이
동하다는 것을 보아서 알게 됐대. 그러면 이 결과가 나왔으면 결과를 가지고 연역적으로 취비하면 이 반야바레미의 수행은 뭘 했다는 거예요? 오온에 대해서 관을 했다는, 오온에 대해서 비파샤나를 했다고 하는 것으로 연역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온을 계속 관찰했을 때 오온의 자성이 동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 알게 되었어요. 이야 샤리부타 룩밤 수냐타 수냐타 에바 룩밤 룩밤 나프라탁 수냐타 수냐타야 나프라탁 룩밤 약 룩밤 사 수냐타 이야 수냐타 딱 룩밤 에바 메바 베드나 산냐 삼스카라 빈야남 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샤리불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반자 스칸다 수바바바 순냐. 자, 이거를 뭐라고 번역할래요? 반자 스칸다 수바바바 순냐. 아까 스님이 좀 거슬린다고 했지. 거슬리지 않습니다. 빨리 소리에 비해서 살짝 신경이 쓰인다고. 거슬리는 게 아니라 제가 빨리어라 하니까 빨리어를 구하는 아, 됐어요. 자, 자, 그래서 한번 해석해 봐요. 반자스칸다 땀자스바바바 순냠. 이게 반자스칸다 한번 해석해 봐요. 반자스칸다 오, 그래서 땀 그것에 짜스바바바, 그러니까 오네 스바바바 뭐예요? 자성이 스바바바 자성이 순냠 빠샤띠 공한 것을 빠샤띠 보았다 스마 바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온의 자성이 공한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색수상 행식의 자성이 공한 것을 보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하 여기에 사리부터라 사리부터요 루밤 색이라고 하는 것은 순냐따 공성이고 순냐따에바 루밤 공성은 그것은 색이다. 루밧 너프라따 순냐따.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순냐따 공성은 하지 말라고라는 그런 계실까? 화장실 갔다 옵시다. 아, 그런 계실 수도 있겠다. 지금 누군가가 굉장히 쉬고 싶은 거야.